광야 40년은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는 과정입니다. 한 세대가 모래밭에서 쓰러져 버릴 때까지 광야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모래사막에서 전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2세대는 애굽 땅 종살이 하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만 본 후대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교육 환경과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동안에 노예근성, 거지근성이 꽉 차있던 1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푸념처럼 말하는 뭐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다양한 환경을 못 봤지만 적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가야 되고 멈추어야 되는 그 정도를 기본으로 알고 자란 사람들이 후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만 나올 수가 있잖아요. 힘들어, 어려워, 왜 이래,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나 광야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안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무찌르고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항상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너에게 붙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고백할 때 그런 이야기야. 너는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다. 네 목숨은 하나님이 나한테 넘기셨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장애물을 돌파하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해결하는 것.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유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서면 나도 서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나를 주면서 주신 내용은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환경을 보는 눈. 그 사람들은 늘 원망하기를 고기도 없고 여기는 채소도 없고 오이도 없고 후춧가루도 없고 부추도 없고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막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겁니다. 언제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고 가는 곳마다 싸나운 족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저들한테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마침내 우리 처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히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말대로 됐어요. 지들은 다 죽었고 그 처자식들은 다 안 죽었어요. 자식들은 잘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뭐 힘이 없어서 고기를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 자식은 더 많이 나왔어요. 광야에서.
요수와 갈렙이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나 그런 믿음의 뭐 고백 정도가 아니라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두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세상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었다는 것과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담대한 거는 이런 담대함도 있고 홈리스들의 담대함도 있어요. 홈리스들도 담대하거든요. 겁날 게 없어요. 카트 끌고 새벽에 로스앤젤레스 가보면 차가 오든가 말든가 마이웨이야. 그런 담대함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오직의 신앙이 그럼 언제부터 생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 날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될까? 저는 제가 깨닫기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사탄, 원수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이 있을 때부터 사탄에 대한 체험이 없고요. 사탄이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막 믿음이 너무 뚱뚱해서 정말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오직 예수, 다른 말은 하지도 않고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그거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사탄에 대한 철저한 완전 실패, 절대 안 되는구나. 그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경험하지 못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때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위협하기도 하고요. 광명의 천사로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유혹하기도 하고요. 오직만 방해하는 기가 막힌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비로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영적 전투에서 사탄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 공격해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느껴져야죠. 총알이 막 쏟아지는데 간절함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척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렇게 보이게는 할수 있습니다. 그건 홈리스도 할수 있어요. 아, 난 세상에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홈리스도 할수 있고 저 산쪽에 들어가서 혼자 도닦는다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가능해요. 믿음의 성장이나 열정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의 믿음의 그 열정이 없으면요. 생명이 없거나 생명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힘을 사용할 것도 없는데 힘을 쓸 이유도 없는 사람이 왜 힘을 키워야 됩니까? 아니, 군대가 필요 없는데 군인들이 막강한 훈련을 하고 아프가니스탄 보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10배나 군사력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 그 절실함을 모르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다.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하는 방법은 차라리 사람을 긴장하게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안주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개구리 솥에다가 놓고
슬슬 온돌을 높여서 죽인다는 이야기 알죠? 그게 더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이 실패하게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좋사오니 내가 어땠어? 이만하면 됐지.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특별히 아쉬운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괜찮다는 거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됐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전략 중에서 후자가 더 무섭습니다. 괜찮아. 그거는 괜찮은 게 아니고 무덤 속의 평안입니다. 무덤은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은 그 상황을 이기는데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 그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의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장정만 60만이 나왔는데 그 60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훈은 뭘 남겼습니까? 후대들, 니들은 인생 저렇게 살지 마라. 조금 먹을 것 주면 춤추고 노래하고,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고. 그거 보여준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몇만 명을 죽이고 불뱀을 보내가지고는 막 물려 죽게 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고. 왜 그랬어요? 후대를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는 그런 죽어가는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차피 내가 못한다고 원망하고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못한다고 나는 포기한다고 항복한다고 철저하게 바닥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요? 철저하게 사단으로부터 얻어 터져봐야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보면 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힘센 애들한테 엄청나게 얻어맞다가 오기를 가지고 막 운동을 해서 뭐 격투기 선수가 된 사람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갚아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단의 실체를 모르고 신앙을 가진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곱게 교회 잘 다니다가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편안하다, 좋다, 감사하다, 뭐 문제도 없다, 사건도 안 일어난다, 우리 집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무덤 속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문제나 사건을 왜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 내 자식만 후대가 아니잖아요. 내 뒤를 따라오는 모든 신앙인들은 전부 우리의 후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직의 신앙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광야 생활,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철저한 회방, 그게 있을 때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이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을 더 부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이토록 약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방법으로 채찍질하시고 은혜 속으로 몰고 가시는 거 감사합니다. 조금은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지 우리 교회의 뭐 형편과 사정 때문이 아니라 이것 상관없이 왜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것 같아. 조금은 알것 같아. 그걸 위해서 숨도 쉬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라면 돈도 생겨야 되고. 그런 이유들이 줄줄이 줄줄이 따라오더라고.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묵상해 보시고요. 유튜브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만. 저도 이 메시지를 봅니다. 왜 보냐?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 주신 메시지니까.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지를 친히 경험해서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광야길 같은 이 인생이 결코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해답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훈련시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 믿음과 신앙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쉬지 않는 동행과 역사하심이